글로벌 레이블에 가셔가지고 나눠드린 엑셀 표 여기 있는 내용들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리고 이걸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PB1으로 이 공정을 시작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장비가 공작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매거진 센서, 아까 우리 설명했던 S1 센서로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S1 센서로 공작물이 있을 때만 시작을 할 거라서 시작은 자동 변수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근데 시작을 하고 정지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지 버튼으로 PB2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이후에도 공작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센서 1을 한번더 체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 위에 있는 센서 1은 시작 전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 여기 있는 시작은 공급 실린더, 공급 전진을 할 건데, 공급 전진하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겠다는 의미로 센서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실린더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봤으니까 동일하죠. 공급 전진을 했으면, 공급 전진, 오토 스위치 이름을 공급 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X10면 아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공급 전진 오토 스위치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공급 전진 오토 스위치가 들어오면 드릴을 킨다는 얘기예요. 드릴 온. 여기서 말하는 드릴은 여기 있는 파란색 DC 모터 얘를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릴이 회전이 되면 이 실린더를 전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F7번 가공 전진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물론 지금 여기에 만드는 코일들은 전부 다 자동 변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 변수는 로컬 레이블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가공 전진이 되었으면은 얘도 실린더니까 센서가 있겠죠. 그래서 가공 전진 센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가공 바로 후진시킬 겁니다. 7번 가공 후진. 가공 후진되었으면 얘도 실린더니까 센서 있죠. 그래서 가공 후진 센서 체크하고 드릴을 오프 시킬 겁니다. 드릴 오픈. 드릴이 아니라 F7번 드릴 오픈. 방금 전처럼 이제 잘못 받는 경우에는 로컬 레이블에 가보시면 잘못 받는 게 있죠, 이렇게. 이거 삭제하시면 돼요. 근데 삭제할 때는 전부 다. 그 라인을 다 삭제해야지 뭐 요거만 삭제하면은 이게 나중에 에러로 뜹니다. 전부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드릴 오프가 되었으면, 예, 모터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공급 실린더를 후진을 시킬 겁니다. 공급 실린더 후진되었으면 후진 센서 체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송출 실린더를 전후진을 시켜서 공작물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7번, 송출 전진. 송출 전진이 되었으면 전진 센서 프로그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는 게 나아요. 송출 후진. 송출 실린더가 후진이 되었으면 컨베이어를 돌릴 거예요. 7번, 컨베이어 돌리는 이름을 컨구동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컨베이어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공작물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다는 얘기고, 이 공작물이 용량형 센서가 체크가 될 때, 그때 이제 고주파 밑에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체크를 하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Shift F7번으로 에스퍼 용량형 센서가 탐지가 되었을 때, S3 고주파가 들어오면 얘는 금속, 그래서 set 금속 탐지. 근데 그때 들어오지 않으면 set 비금속 탐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이 나눠지는 거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낼 거고, 배출 상자로 빼낼 거고, 비금속은 뒤에 있는 저장 박스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탐지가 된 순간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배출 실린더 앞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초고 맨 끝에 저장 박스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6.5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5번 금속 탐지가 되었으면 F7번 T
금속 지연 1.5초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K2로 이건 타이머로 만들 거라서 타이머 선택을 해주시고 T 금속 지연이 되었으면 F7번 배출 전진이 되었으면은 전진 센서 체크하고 바로 F7번 배출 후진. 배출 후진 되었으면은 센서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금속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어서 금종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탐지되었던 신호도 리셋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F8번 리셋 금속 탐지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속 공정이 끝난 거고 비금속이 탐지가 되면 F7번 T 비금속 지연 K6.5초가 걸린다고 했었죠. 이것도 타이머 T 비금속 지연 신호가 나오면 끝난 거죠. 얘는 그냥 컨베이어 벨트 끝으로 그냥 쭉 가져간 거니까. 그래서 F7번 얘는 비종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 8번 RST 리셋 비금속 탐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짰는데 한번 컴파일을 하고 갈게요. 이 웍스2는 40라인 여기서부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40라인인데 40라인을 넘어가면 화면이 안 넘어가요. 컴파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지간히 됐으면 중간에 컴파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력부 5번 공급 전진 신호는 F7번 공급 전술 공급 후진은 공급 후솔. 근데 양솔이 송출 실린더도 양솔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송출 배출 실린더도 양솔입니다. 두 개 다 해서 배출 그리고 가공 실린더는 편솔이에요. 그래서 가공 전진, 가공 전솔 그리고 모터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드릴온이 있었고요. 얘는 이제 가공 드릴로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리고 컨베이어가 있었죠. 컨구동 F7번 CONCW 컴파일 한번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중간 처리가 공급 전진은 우리 실린더니까 공급 후진 잘라주면 되고 드릴온은 드릴 오프로 잘라주면 되고요. 가공 전진은 가공 후진 잘라주면 되고 얘는 잘라줄 거 없으니까 이 공정까지는 금종하고 비종하고 다 잘라줘야 되죠, 그죠? 이게 귀찮으니까 두 번을 자르기가 귀찮으니까 종료 처리를 따로 하나 만들어 주자고 한 거예요. 금종하고 비종 신호가 나오면 종료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자르지 말고 종료로 잘라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잘라주면 되니까 그래서 종료 하나 카피해 놓고 드릴 오프 붙여놓고 여기도 붙여놓고 송출 전진은 송출 후진 그리고 송출 후진도 잘라주고 종료로 컨베이어 구동도 종료 그리고 배출 전진은 배출 후진 배출 후진은 종료 이렇게 하면은 끝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다 끝났는데 공작물이 이제 매거진에서 다 빠져나갔을 때 그래도 이 시작 신호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PB2를 누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상태에다가 공작물을 새로 집어 넣으면 넣자마자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위험하니까 공작물이 떨어지면 다시 그 PB1을 다시 눌러야지만이 전진될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을 하자. 그래서 공작물이 없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 실린더가 후진되어 있을 때 그런 다음에 이 센서에 일정 시간 공작물 신호가 안 들어오면 센서에 감지가 안 되면 공작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후가 들어와 있는 상태, 즉 후진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 매거진 센서인 S1 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근데 그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면 대략 한 0.5초 정도만 왜냐하면 낙하하는 시간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신호가 떴다는 얘기는 실제 공작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공작물이 없으면 시작 신호를 죽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정 시작 신호. 이거는 물품 없음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적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작성이 되었으면은 라이팅 하시면 되죠. 라이팅을 하고 돌려보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작물 없음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공급 실린더 후진되어 있고 없죠. 그래서 차단돼서 시작이 오프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공작물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물품 없음 신호가 붙으니까 PB1 누르면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